하이파이. 안녕하세요, 칠칠입니다. 슈퍼칠칠이 슈퍼커브를 팔았기 때문에 닉네임을 변경하려고 고민 중인데 고민이 많이 되네요. 이제 오랜만에 영상으로 돌아왔고 앞으로는 칠칠이랑 재밌게 영상 올려볼게요. 하이파이! 제가 근데 이전에 도로면허 시험장에서 미라주로 다섯 번이나 일부러 저러는 것일까? 쓸데없는 자부심 때문에 작년에 시간을 허비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올해는 따야겠다 생각을 해가지고 야매학원 김치성을 가진 기사님에게 연락을 했는데 이것저것 다 물어보시더니 바이크 경력, 이름, 나이, 마지막에는 키가 안 돼서 안 된다는 거예요. 최소한의 키는 165. 나 바이크 좀 타봤는데 렌트를 해서 하면은 되지 않을까? 블로그 카페 같은 데서 미라주를 빌려주는 데가 있더라고요. 또 거기에서도 뭐 이름, 연락처, 주민번호, 앞자리 다 물어봐 놓고는 165. 드디어 학원을 등록했습니다. 그래서 이종소용을 따는 법은 학원이 가장 쉽다. 학원이 제일 빨라요. 맞지 찔찔아? 그치, 학원이 제일 빠르지. 학원으로 고고씽. 얼마나 처먹는 게야? 도대체 얼마나 처먹는 게야, 돼지가!
질질이랑 슈퍼 질질이가 잘 해보도록 할게요.